왜 나오세요? 괜찮아. 잊어버릴까 봐.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올라 목사님. 네, 다음 주에 올라 사모님하고 식사하시라고. 따라합시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감사로 드리는 예배. 네, 오늘 우리 시편에 특별히 이제 감사에 대해서 우리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해 의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 여호와께 감사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의의 문을 열어라. 내가 감사할 것이다. 의의 문을 열어라. 내가 감사할 것이다. 우리 이 감사의 의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들어와서 Give thanks to the Lord.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가 결국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감사고 감사가 예배고 뭐 찬양이 예배고 다 연결되죠. 특별히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 서로 연결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의의 문을 열어라. 모든 닫힌 것을 열어라. 내가 감사할 것이다. 우리 20절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문이니 의인들이 그 안으로 들어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인입니다. 의인, 의인. 이 시편이 주는 그 메시지는 의인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반대로 악인들은 심판을 받는다. 이게 시편의 그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행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의인이다. 감사하는 자,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 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말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뭐예요? 의인이다. 라는 거. 의인은 그 안으로 들어간다. 21절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내 구원이 되셨다. 내가 주를 찬양.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앞에서 19절에도 감사할 것이다.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고 구원이 되셨다. 여러분 뭐 특별한 뭐 설명이 없어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뭐가 되신다? 구원이 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뭐예요? 아무리 거기에다가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해도 응답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우리가 어려울 때 구원이 되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의 구원이 되신다. 그것이 우리가 찬양할 이유다. 그러니까 이 시편이 주는 메시지는 왜 찬양을 하는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시작.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리들. 여기서 이 머리돌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을 잘 보면 또 사람들이 시편 그냥 찬양하는 게 왜 이렇게 뭐 많냐? 근데 여러분 이 시편의 내용을 잘 보면 이것이 예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시편의 기도를 들이다 보면은 예언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뭐 예언 기도가 뭐 어떤 특별한 뭘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선포하는 것이다. 건축자들 버린돌 예수 그리스도 머리돌 우리 머리돌 예수 그리스도로 많이 얘기하죠.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짓밟았지만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의 증인이 되시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인 하나님의 아들의
가장 귀한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23절 시작. 이 일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보기에 참 놀라운 일이다. 여러분 부활을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고 그러니까 역전시키고 그러니까 어떤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은 우리 옆에 그 머리돌 22절 나오죠. 건물의 기초가 되는 돌. 여기서 이스라엘을 가리키지만 뭐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머리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세일을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24절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날이니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이날은 하나님이 지으신 날이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주일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주일은 항상 어떤 날이에요? 그래서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큰 차이가 뭐예요? 캐톨릭이 고난을 강조한다면 우리는 뭐를 강조해요? 부활. 그래서 여러분 고난 주간에도 부활은 사순절에 주일은 사순절에 되지 않아요. 사순절에도 주일은 빠져 있어요. 왜요? 주일은 예수님 뭐 하신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 그래서 이 주일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는 늘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25절 시작. 오 여호와여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 여호와여 간구합니다. 우리가 잘되게. 여기서 보면은 Grant us success.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간구합니다. 뭐예요?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앞에서 찬양하죠. 감사하죠. 기뻐하죠. 25절에는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 간구가 뭐예요? 기도한다. 무엇을 기도해요? 우리를 잘되게 하소서. 왜요? 하나님이 의인들은 반드시 뭐를 주신다? 축복을 주신다.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신다. 26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했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놀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여러분 참된 승리는 누가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도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모든 게 다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다. 여러분 마귀 역사 귀신 역사를 다 쫓아내는 게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예수의 이름이다. 27절 시작. 여호와는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재물을 제단의 뿔에 묶어 두어라.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여기서 빛도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그러면 이제 구원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 여러분 고난 당하는 사람의 구원은 뭐예요? 고난에서 이기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천국 가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구원이라는 게 질병에 놓인 사람 뭘 얘기해요?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도 구원이에요. 가난해. 가난한데 구원이 뭐예요? 가난한 데서 하나님이 주는 부요함으로 누리는 게 뭐예요? 구원이죠. 여러분 빛을 주시는 건 똑같은 얘기예요. 재물을 제단에 묶어 두어라.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재물을 제단에 묶어둬라. 하나님을 예배하게. 이 재물은 뭘 말하는 거예요?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산 재물로 드리라. 여기서 또 재물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바로 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뭐가 되셨어요? 재물이 되셨어요. 우리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재물이 되셨고 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뭐가 돼야 돼요? 제물이 되는 것이. 28절 시작.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찬양하겠.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높이겠습니다. 할렐루야. 높이겠다. 찬양하겠다. 왜요? 주는 나의. 여러분 이 시편에 또 자주 나오는 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 과거에 생각해보면 아버지의 하나님, 뭐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하면 누구의 하나님? 자기 조상, 우리 뭐 할아버지, 우리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그러나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자. 마지막 29절 시작. 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이거 뭐 성경이 제일 많이 이게 어떻게 보면 29절은 시편 전체의 주제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어때요? 영원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잠시 잠깐 끝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 말씀 요약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기자는 의의 문으로 들어가 구원의 주님께 감사하겠다고 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머릿돌 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과 잘됨을 간구합니다. 그는 빛을 비추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분을 내 하나님이라 부르며 높이겠다고 합니다. 의의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의 주님께 감사하겠다.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 또 구원과 잘됨을 간구하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겠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다시 정리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꺼이 희생하겠다. 여러분 예배는 희생이에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희생, 나의 제물, 나의 모든 것을 드렸어.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높이겠다. 오늘 예배에 감사의 예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뒤에 페이지 남겨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귀하게 사용하시므로 우리를 놀랍게 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의 날에 드린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는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머리돌처럼 귀하고 영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구주되심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존귀하게 사용하심을 보고 기뻐하며 용기를 얻어 하나님께 구원의 형통의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대단한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보다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자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과 구원의 기초입니다. 질문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가 경험한 놀라운 구원이 어떠했다고 묘사하나요? 하나님이 내 삶에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은 무엇인가요? 시편 기자가 경험한 놀라운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보잘것없는 존재가 뭐 어떤지요? 영예로운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냐? 결국 우리가 별로 아무것도 없는 쓸모없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귀중한 존재가 된다라는. 쓸모없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소중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베풀어주신 놀라운 구원이 무엇인가? 이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서
한번 적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동참하, 같이 하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반드시 하나님 뭐예요? 혼자 안 하시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동참, 파트너로 삼으신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축복의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초창기 때는 뭐 그냥 물질의 축복을 받고, 뭐 질병에서 고침받고, 조금 또 뭐예요? 무슨 어려움에서 해결되고, 그런 걸로 막 응답받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막 간증하죠. 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물질의 축복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사는 거 보니까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야. 불행한 거예요. 병에서 고침받았어요. 그러면은 감사하잖아요. 그럼 병에서 고침받았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돼야 돼요? 쓰임을 받아야죠. 건강하는데 하나님이 안 써. 그거 안심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난에서 해방됐어. 질병에서 고침받았어. 또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그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죠? 한심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놀라운 무엇이다? 구원이다. 할렐루야. 그럼 이따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언제나 계속되어야 합니다. 절기 제물을 밧줄로 묶어 제단불에 맨다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던 나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한결 같이 충성하겠다는 굳센 의지의 표현입니다.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의 말로 변함없는 감사와 찬양의 예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을 내게 비춰주신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분께 헌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례인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예배들을 충분한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최고의 예배입니다. 질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기자는 빛을 비추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겠다고 하나요? 내 삶을 구원과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려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빛을 비추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겠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한결같이 충성하겠다. 여러분, 잘 이거 빗줄을 치셔야 돼요. 잊지 않는다. 여러분, 감사가 뭐냐? 잘 적어보세요. 여러분, 감사는 기억하는 것이다. 뭐를 그래요? 하나님이 이전의 나를 구원하셨고, 이전의 나를 살리셨고, 그 과거의 나를 끌어내신 하나님을 계속 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하나님 기억합니다. 이게 뭐예요? 감사다. 내 삶을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나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 뭐예요? 우리 자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썩어지고 내가 죽어져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없어지는 하나님, 오직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 자신이 다 사라지고 누구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타내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마르바돈의 명언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에 대한 감사로 예배와 섬김이 더욱 진실해지고 공동체 안에
참 소망이 가득해진다. 오늘 구원에 대한 감사로 예배와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예배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감사다. 감사가 소망이 가득하다. 오늘의 기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버려진 돌처럼 보잘것없는 저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제 성품과 삶을 다듬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머리돌로 요긴하게 써주시길 간구합니다. 날마다 말씀에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화답하게 하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두 손으로 빌고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소 나하여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소 나하여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소 나하여 나 감사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소 나하여 나 기도하라.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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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애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잘것없는 버려진 돌을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구원의 감격을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 성령으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오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성령이 오시옵소서. 오늘 주의 영광과 은혜로 내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여, 하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오늘 구원의 은혜를 다시 일으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나를 희생의 제물로 드리며, 오늘 하나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오늘 귀한 은혜 내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로 기억되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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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게 원하오니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여, 주여, 예수님 오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의 능력과 은혜로 오늘 내 안에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 기쁨의 은혜, 감사한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간구하며 오늘 이곳에 임하소서. 주여,